오늘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더운데 놀러 안 가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우리 몸에 신장 요관 방광 전립선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마 또 제가 이 비뇨기 질환에 대한 그 맞춤형 의학을 실현하는 그런 연구를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서서 여러분께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피 한 방울로 맞춤형 의학을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맞춤형 의학이란 단어를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 있으면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예. 여기 학생들이 손을 드네요. 어르신, 여기 좀 어른들은 손, 예, 들어본 적이 없는가 보네요. 예. 이 맞춤형 의학을, 예, 됐습니다. 예. 맞춤형 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전체학 또는 유전학, DNA라는 그 기본 지식도 좀 필요하거든요. 혹시 그 DNA나 그 유전자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죠.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네요. 아, 됐습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오늘 이 연구재단에서 이 강의를 요청받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인데, 제가 저희 집 애한테 혹시 맞춤형 의학이 뭔지 아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럼 유전자나 DNA라는 걸 너 배운 적 있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대요. 6학년인데. 그럼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과학 잡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나 DNA 이런 개념이 아직까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저를 돌이켜봐도 저도 유전자나 DNA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시작한 게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생물학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잘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네.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맞춤형 의학이 무엇인지, 맞춤형 의학이라는 것은 정밀 의학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맞춤형 의학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이런 맞춤형 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맞춤형 의학을 하게 되는데, 피 속에는 과연 어떤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그 피, 혈액의 어떤 성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병원에서 실제 이 맞춤형 의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크게 두 가지 사례를 드릴 겁니다. 하나는 폐암에서 또 하나는 전립선암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강의를 마칠 거예요. 자,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복잡하게 그 영어로 막 글자가 써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꿈은 무병장수,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게 사람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게요. 1번 경제력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2번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아주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3번 집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4번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5번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제일 중요하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크게 4번이 뭐였죠? 생활 습관이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유전적인 요소. 유전적인 요소? 아, 유전적인 요소.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예.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는 사고 생각하고 예, 생활 습관. 두 번째로는 뽑자면 3번은 뭐였죠? 야, 집 근처에 병원이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19년 올해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라는 곳에서 여기 국민 보건 서비스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같이 국가의 어떤 의료나 건강 문제를 책임지는 행정 부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건강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이 다 맞추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로 한 40% 정도 차지한다. 이 생활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담배 안 피우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 아까 이 학생은 유전적인 요소라고 했죠. 근데 저 노란색 학생은 집 근처에 병원이라고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병원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태어날 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두 번째 요소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그게 또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게 2019년도에 발표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의학자들끼리 서로 발표를 한 거에 보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 유전적인 요소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게 왜 지금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게 됐냐면은 2003년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이 유전자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자 하는 그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쫙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진짜 여기에는 그 유전자 속에는 생명 정보가 들어있고 사람의 질병이나 암이 발생하는 이런 유전자들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아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생활 습관을 좋게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건강이 안 좋게 된 그런 사례들이 연구 결과에서 자꾸 나오면서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생활 풍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배우자가 진짜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병원 가가지고 막 건강보증서 같은 거 받아와가지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커플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안 했지만. 근데 그런 풍습이 실제 지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는 배우자하고 서로 이제 결혼하기로 다 해놓고는 결혼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를 다 한다고 합니다. 피 뽑아가지고 당신 유전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검사를 나이지리아에서 하느냐? 신기하죠? 아프리카의 북서부에 보면은 나이지리아가 그쪽에 위치했는데 아프리카의 북서부에는 희귀 유전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이 적혈구라는 게 있는데 이 적혈구가 우리 몸에 그 산소를 온몸에 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 특히 이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에는 이 적혈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형으로 생겨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운반을 못하는 그런 희귀 질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겸상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희귀 질병이 하도 많으니까 이 나라에는 이제 서로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 내 애들한테는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지 않겠죠. 부모님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내 배우자도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북서부 지방에서는. 그나마 나이지리아는 조금 나은 형편이 나은 나라니까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좀 못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검사를 일단 하진 않겠죠. 하여튼 이런 풍습이 벌써 아프리카에서는 벌써 이런 게 풍습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퍼지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거는 넘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 예로 또 요건 일본 그림인데, 일본에서는요, 요새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서로 궁합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학생들도. 일본에서는 유전자 궁합이라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일부 학, 젊은 층에서.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약간은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인 건 아닌데, 유전자 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것도 서로 유전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잘, 성격이 잘 맞을 건지, 이런 거를 그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그런 풍습이 일본에서는 지금 막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유전자, DNA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유전자하고 DNA가 무언지는, 여기 아신다고 해도 굉장히 그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몸은 약 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세포 개수는 이제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생물학자들 한 100조 개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세포를 빼서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세포 속에 이렇게 핵이 있어요. 이 핵 속에 염색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염색체. 염색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 염색체 속에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정보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이 염색체 속에. 이 염색체를 하나 꺼내,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 염색체를 딱 뽑아서 또 이거를 자세히 다 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염색체는 이렇게 어떤 물질로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이걸 풀어서 보면 어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런 화학 물질들이 확 뭉쳐져 있는 게 염색체예요. 아시겠죠? 화학 물질입니다, 그냥. 그리고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 기다란 이 염색체 사슬에서 어떤 한 특정 한 일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한 일부분을. 어떤 생명의 특징을 결정 지어주는 유전 암호가 적혀 있는 곳이. 조금 어렵죠. 근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유전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이신데요. 저도 지금 벌써 머리가 막 벗겨지고 있는데, 대머리도 유전을 합니다. 대머리 유전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대머리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염색체에서 여기부터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대머리 유전자라고 하면, 여기에는 대머리를 만들게 하는, 너는 좀 나이가 들면 나중에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암호가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릴 때는 발현이 안 돼 있다가 나이가 40대, 50대, 60대 가면 머리가 막 벗겨져요. 그때 이 유전자들이 막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가가지고. 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그 키 큰 유전자, 키 작은 유전자들이 또 그 옆에 이렇게 있어요. 또 머리카락이 금발인 사람, 우리 황인종처럼 까만 사람, 이런 머리카락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또 여기 염색체 어디 끝에 여기 또 달려있고, 코가 오똑한 사람, 뭉퉁한 사람 유전자는 또 여기에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특징을 결정지어지는 DNA의 어떤 한 부분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총 몇 개일까요? 인간의 유전자, 염색체가 23개고 유전자는 몇 개일까요? 저런 DNA 그 조각들을. 2만 개, 3만 개. 네? 2부터 3만 개? 2만 개? 오. 또 학생? 100개. 100개는 아니죠. 자, 힌트를 드리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지렁이 같은 게 있죠. 이거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지렁이에요. 실제 크기가 1에서 2mm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꼬마 선충인데, 지렁인데, 얘의 유전자가 2만 개예요. 그럼 사람은 몇 개일까요? 사람은? 지렁이가 2만 개인데 사람도 2만 개? 2만 5천 개. 어, 맞췄어요. 학생 대단한데. 좀 신기하죠?
이거는 저도 잘 안 믿기는데 이런 1에서 2mm밖에 안 되는 현미경을 잘 들여다봐야 보이는 이런 하찮은 하등동물도 유전자가 2만 개인데 우리 고등생물 가장 영장류라고 하는 그 인간이 그 유전자가 2만 5천 개라는 게 지렁이하고 유전자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사람은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유전학자들이 한 예전에는 사람의 유전자는 한 수천만 개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 그게 아니더라. 수천만 개가 아니고 한 수백만 개다. 또 좀 지나니까 그거 아니고 더 작다. 한 10만 개 정도 된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한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지렁이하고 거의 같은 유전자겠어요. 좀 이상하죠. 이 지금 그 생명 지금 현재 생물학자들은 인간 사람의 모든 생명체의 그 생명 현상은 이 유전자 유전 정보에 모두 다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지렁이보다 훨씬 복잡한 활동을 하는 동물인데 어떻게 유전자가 2만 개, 2만 5천 개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고등 그 활동을 할까? 이게 좀 이상하죠. 그건 저도 지금 아직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유전자와 생명 현상의 그 관계를 이렇게 만약에 밝히면은 이거는 진짜 그 진짜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업적에 필적할 만한 업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인간의 유전자는 2만 5천 개 정도로 돼 있다.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에 질병이 생기거나 암이 발생하거나 이런 거는 관계가 있는 걸로 지금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와 암이 발생하는 그 관계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코끼리가 나와 있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코끼리가 사람보다 훨씬 크죠. 코끼리 말고 흰수염 고래라고 바다에 사는 엄청나게 큰 고래. 고래도 큰 동물인데 우리가 이 코끼리나 이 흰수염 고래 같은 애들은 사람보다 암에 더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코끼리가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럼 이거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암에 잘 안 걸린다는 소리죠. 근데 조금 신기하죠. 그 코끼리는 이렇게 사람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은 세포 수가 사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습니다. 세포 수가 많으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세포가 확 미쳐가지고 암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세포 수가 원래 너무 많으면 미쳐버릴 수 있는 암 그 세포가 그 확률이 더 많겠죠. 그죠? 세포 수가 작은 것보다. 이해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포 수가 훨씬 많은 이런 대형 동물들이 이런 대형 동물이 코끼리나 그 흰수염 고래 같은 애들이 사람보다는 암에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코끼리 이런 애들은 암에 거의 잘 안 걸립니다. 흰수염 고래도 암에 안 걸리고 한 200년 이상 살고 막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큰 놈들이 왜 이렇게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지? 그래서 미국의 유타대학의 어떤 과학자들이 이 코끼리 세포를 코끼리 피부나 혈액에서 이제 그 세포를 얻어가지고 사람 유전자하고 코끼리 유전자하고 막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코끼리 세포에 있는 그 염색체 속에는 특별한 유전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 유전자가 여기 나와 있는 TP5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사람보다 한 발현이 한 20배 이상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유전자가. 이거 유전자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한테도 있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입니다. 암 발생을 억누르는 유전자예요. 암이 생기려고 하면 생기지 마 하고 팍 눌러가지고
암이 안 생기게 하는 좋은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코끼리 세포는 사람보다 한 20배 이상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암 유전, 저런 좋은 유전자를 요새 뭐 유전자 가위 해가지고 유전자를 막 조작해가지고 하면 막 그런 유전자 가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걸 해가지고 사람 몸에 이런 좋은 유전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암에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렇지만 아직 윤리적으로 아직 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리적으로 잘 허용되지도 않고 저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직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같이 이렇게 다 큰 사람한테 이런 유전자를 집어 넣으려고 하면 이게 피 속에 그냥 넣으면 안 돼요. 몸 전체에 다 넣어야 되거든요. 몸의 100조 개의 세포에 이 유전자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다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뭐 몇십 년 뒤에, 몇 년 내에는 안 될 것 같고 몇십 년, 뭐 몇백 년 뒤에는 누가 그런 걸 발견하는 기술을 발견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유전자와 그 암 질환 발생에 관한 게 이제 사람들이 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유전체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넓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이런 유전체학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질병이나 암을 퇴치해보자. 이런 이제 관심이 많이 끌게 됐고, 실제로 2015년에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의학을 우리가 실현해보자. 이걸 해서 암을 정복해보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거대한 연구비를 이 정밀의학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이 연구 분야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받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정밀의학, 뭐 맞춤형 의학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막 이제 그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요번 주인가 어디 그 KBS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정밀의학 뭐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TV를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럼 이 맞춤형 의학이, 아까 그 맞춤형 의학을 들어본 분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맞춤형 의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보면 환자 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한다. 이게 뭐냐면 어떤 똑같은 질병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맞춤형 의학은 주로 암질환에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쓸 수 있는 그 약이 항암제가 이제 암 환자들한테 쓰는 약을 항암제라고 하는데 항암제가 A 항암제가 있고 B 항암제가 있고 C 항암제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환자한테 어떤 약이 가장 적합한지를 선정을 해서 투여하는 게 정밀의학, 맞춤형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번 환자가 있는데 이 1번 환자는 A라는 항암제가 제일 잘 듣고 2번 환자가 있으면 똑같은 암인데 2번 환자는 A약은 써봤자 잘 안 듣고 B라는 약을 써야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이 환자한테 가장 좋은 적합한 약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약을 또 줄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환자한테 어떤 약이 좋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제일 좋은 약을 선별해서 준다는 게 맞춤형 의학의 개념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꼭 암 질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부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신종 플루라고 알죠? 독감 바이러스. 이게 2009년대 우리나라에 신종 플루가 막 유행했을 때 그 목숨을 잃은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신종 플루가 있으면 쓰는 약이 뭔지 아세요? 타미플루라는 약 아시죠? 예. 근데 이 여러분 만약에 독감 걸리면은 타미플루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냥 타미플루를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다 처방해 버려요. 그게 현대 의학이에요. 진료 방식이 표준화돼 있어 가지고 그냥 독감 환자 이러면 평균화된 치료. 아, 난 딴 약 모르겠고 그냥 타미플루 그냥 탁탁 의사들이 그냥 또 그냥 평균화된 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환자에 따라서는 똑같은 독감인데도 타미플루가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타미플루에 듣는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친구가 있고 부작용이 잘 안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요. 타미플루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요새 이제 막 언론에도 막 보도가 되는데 얼마 전에 10대 중학생인 것 같은데 독감 걸려가지고 타미플루를 먹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있죠? 그게 약 먹고 그냥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타미플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일부 그 10대 청소년들한테 그 약을 먹으면 환각작용, 환청작용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지금 막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기 전에 아 얘가 이 약을 이 타미플루 먹고 갑자기 확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약을 쓰기 전에 이런 부작용이 잘 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으면은 타미플루를 안 쓰고 다른 약을 쓰겠죠. 다른 약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약의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의약이 필요하기도 하고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맞춤형 의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이 맞춤형 의약의 한 예를 제가 한 두 명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의약에 딱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누군지는 다 알죠? 여기 초등학생들도. 몰라요?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여자 여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또 유명해졌냐면 2013년도에 그 여자 배우인데 자신의 가슴, 자신의 유방과 난소를 다 그냥 절제해버렸어요. 그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병원 가서 절제해버렸어요. 좀 끔찍하죠? 근데 왜 절제를 했냐? 이 안젤리나 졸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할머니, 엄마, 이모가 전부 다 유방암과 난소암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젤리나 졸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렇게 암 투병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다 난소암 유방암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좀 더 나이 들면 나도 혹시 유방암이나 난소암 걸려서 죽지 않을까 무섭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은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 선생님 저 유방암이나 난소암 걸릴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안젤리나 졸리의 몸속에 이 브라카 유전자 브라카 1, 브라카 2라는 유전자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유전자가 뭐냐면 이거는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유전자입니다.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다른 정상 사람보다 수십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깜짝 놀랐죠. 아유 역시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도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내 몸속에도 이 나쁜 유전자가 내 몸속에 있구나 하고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나중에 늙어서 유방암, 난소암에 걸릴 바에는 지금 건강할 때 난소하고 내 가슴을 다 절제해버리자 해가지고 2013년도에 자신의 가슴을 다 양쪽을 다 절제하고 2014년도에
난소까지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조금 무섭죠? 조금 무시무시한 그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안젤리나 졸리의 이런 행동이 전 세계 의학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아까 그 유전자 검사하면 뭐 서로 맞선 볼 때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뭐 미리 장기를 다 떼내고 이런 게, 이런 행동이 좋은 건지, 옳은 행동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왜냐하면 이건 만약에 이제 진짜 안젤리나 졸리가 이 암을 다 절제를 하고 이제 수십 년을 지켜봐야 돼요. 봐서 진짜 암에 안 걸리고 80대, 90대, 100살까지 잘 살면은, 아, 이 안젤리나 졸리의 이번 행동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난소를 빨리 제거를 다 해버리면요, 폐경이 빨리 옵니다. 그러면 폐경이 빨리 오면 골다공증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심혈관 질환, 또 당뇨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들이 빨리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성 질병을 오래 앓다가 힘들게 또 살다가 또 오래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젤리나 졸리의 이런 행동은, 이 옳은지는 나쁜지는 나중에 장기간 관찰을 해서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잘 사는가를 봐야지 이런 행동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암이 생기는 이런 거를 우리가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이런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나쁜 유전자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안젤리나 졸리의 머리카락을 뜯어도, 관찰해도 이 유전자가 나오고, 이 침 속에 구강세포 점막을 뜯어서 봐도 나오고, 안젤리나 졸리의 피부를 뜯어서 피부세포를 관찰해도 이 나쁜 유전자는 다 나오는 거예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저런 유전자는 다 온몸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식세포 돌연변이라고 하고, 생식세포 돌연변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세포를 다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카락, 구강점막, 또 뭐 피 속에 백혈구를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예를 보여주는 경우는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아니고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가에 대한 예를 보여줄 거예요. 네. 스티브 잡스 다 알죠? 아까 엔젤 몰라요? 네, 그 안젤리나 졸리는 아까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분이 더 유명한가 보네. 초등학생들 다 아는가 보니까. 이분이 애플의 창업자죠.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든 굉장히 혁신적이고 똑똑한 분이죠. 근데 이분도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2011년도에 죽었어요. 2004년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또 한 4, 5년 지나고서 암이 재발해버린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1년도에 죽었는데, 암이 재발하고 이랬다는 거는 이제 암이 막 온몸에 막 퍼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암이 전이한다는 소리. 전이했다는 거의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이제 암이 막 다 퍼지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한테 이제 당신 이제 이런 항암제를 써야 됩니다 이랬는데,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 아무 약이나 쓰지 않겠다. 나는 나한테 내 몸에 있는 그 췌장암을 확 죽일 수 있는 정확한 치료를, 정확한 항암제를 선택해서 내가 치료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벌써 그 스티브 잡스는 정밀 의학의 개념을 이 사람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정밀 의학 그런 게 미국에도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던 때예요. 2010년, 2011년 이때만 해도 정밀 의학 개념은 조금 그 2, 3년 더 지나고 나서, 특히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병원이나 의학계에서도 아, 저렇게 정밀약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굉장히 대단히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항암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있는 암 조직을 떼가지고 그 세포들에 있는 유전자들을 쫙 분석을 했어요. 그 당시 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분석하는데 금액이 1억 2천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뭐 스티브 잡스한테는 그게 뭐 비싼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분석을 해서 진짜
그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한 60개 이상, 한 수십 개 이상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발견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에 맞는 항암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이 없어요. 발견을 했는데 약이 없고, 그거에 딱 맞는 그 돌연변이 된 그 암세포들을 죽일 만한 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스티브 잡스는 이제 운명을 달리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는 결국 자기는 죽었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런 식으로 나같이 이 암치료를 받기 전에 그 암,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암세포의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는 그런 정밀의학을 정밀의학이 앞으로는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스티브 잡스의 예는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생식세포 돌연변이와 체세포 돌연변이 이거는 이제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좀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굉장히 고급 생물학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다 정상적인 유전자만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암이 발생 안 하려면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쉽게 말하면 담배를 너무 많이 피거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여기에 암이 생겼다고 칩시다. 폐에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폐에 암이 생겼으면 이 폐암 유전자의 특성을 유전자를 검사를 하려면 조직 그 세포를 어디서 빼내야겠어요. 그렇죠. 폐에서 빼내야겠죠. 이 다리에서 다리 피부에서 뽑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머리카락 뽑으면 되겠어요? 안 나오죠. 그 다 정상 세포니까. 그래서 이 폐의 조직을 떼야 그 암세포 조직을 그 암세포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들을 치료하기 위한 정확한 약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 암 조직에서 직접 세포를 꺼내서 그놈을 분석을 해야 정확한 약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그런 유전자들은 아무 데서나 뽑아도 돼요. 그 사람 몸 전체가 다 그 나쁜 유전자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그 제가 말하는 그 맞춤형 정밀의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체세포 돌연변이가 있을 때 많이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암세포에서 직접 세포를 뽑아내야 그 암세포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가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까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고환암 이런 걸 주로 많이 보거든요. 요관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장암이 있다고 칩시다. 신장이 콩팥이에요. 우리 몸에 콩팥은 두 개가 있는데 이 암이 이제 진행하면 이제 전이를 일으켜서 다른 장기로 막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암이 전이된 신장암 환자들한테도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항암제가 요즘은 또 많이 개발돼가지고 항암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어떤 항암제를 쓸까요? 의사들도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좀 애매모호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 환자의 신장암 조직에서 세포를 얻어가지고 그 신장암의 그 특성이 이놈의 신장암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은 그거에 딱 제일 적합한 항암제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밀의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럼 신장암 조직을 떼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자, 신장이 우리 등 뒤쪽에 후복막이라는 곳에 뒤쪽에 있는데 암이 있으면 최소한 바늘을 푹 찔러서 빼야겠죠. 예? 아니면은 마취를 해가지고 배를 째가지고 그 조직을 얻어야 돼. 뭐 치료도 아니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찌르고 뭐 배를 째고 떼내고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바늘 그냥 푹 찌르고 잘못 찌르면은 안에서 피도 엄청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검사, 치료가 아니고 검사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런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실제로 뭐 수술로 해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조직을 직접 다 떼내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좀 더 바른 방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게 이 혈액에서 암세포를 채취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근데 혈액에 암세포가 있어야 뭐 채취를 하지. 그죠? 근데 암이 초기일 때는 그 장기에 딱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뽑아도 암세포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항암제를 쓴다는 의미는 보통은 병원에서 항암제를 쓴다는 거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암이 초기일 때는 다 수술로 그 부위를 절제해내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 그건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의사들이 벌써 아 이거 항암제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은 이제 그분은 이제 완치할 확률이 사실상 거의 없는 겁니다. 백혈병은 조금 다른 예외고요. 보통 이런 고형암에서는 뭐 폐암,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암, 위암 이런 거는 뭐 항암 치료를 계속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암이 딴 데로 보통 많이 전이가 돼 있을 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암이 전이돼 있다고 하는 거는 신장암이 신장암은 폐나 뇌로 많이 전이가 되는데 딴 데로 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혈액 속에도 암세포들이 둥둥둥 떠다닌다는 소리예요. 암이 전이되어 있는 기전이 신장에서 나와서 그게 피 속을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른 장기에 가서 탁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새살림 차려서 얘가 막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 피 속에 있는 피는 금방 병원에 가면 금방 쉽게 뽑거든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속에 암이 세포를 딱 낙치질 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뽑아가지고 그놈을 탁 깨가지고 그 속에 있는 유전자를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의 전반적인 평균적인 암의 그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항암제를 치료하자고 하는 게 이제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액체 생검이라고 합니다. 액체 생검. 피 속에 있는 암세포를 검사하자 하는 거죠. 근데 이 피 속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내는 게 말이 제가 지금 쉽게 해서 그렇지 피 속에 암세포를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어요. 피 속에 어떤 세포가 있냐면은 여기 있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정상적인 세포들이 다 있어요. 이 적혈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그렇죠. 산소를 운반하는 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이런 적혈구에 기형이 많이 생기는 유전병이 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적혈구 외에도 백혈구가 있어요. 백혈구는 면역세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병균을 이 백혈구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백혈구예요. 근데 이런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이외에도 이 혈액 속에는 둥둥 떠다니는 암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장암이라고 하면 신장암이 이렇게 처음 발생하면 얘 이 암세포들이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려고 그래요. 피를 타고 일로 딱 들어와가지고 딱 옮겨갔다가 다른 데로 탁 옮겨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 이 피 속에 이런 그 혈액 그 혈중 종양 세포라고 해서 이런 암세포를 분리하는 게 이제 지금 각광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여기에 있는 이 토마스 애쉬월스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사가 발견을 했어요. 1869년도에 발견했다고. 1869년, 정말 대단하죠. 그때는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조선시대인데 조용한 아침의 나라였죠, 우리나라는. 근데 서양에서는 벌써 이런 암세포들이 혈액 속에 떠돌아다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이 혈액 속에는 암세포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암 조직들이
자신의 흔적을 조금씩 조금씩 뿌립니다.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들도 둥둥 떠다닌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피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이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암에서 나온 DNA 조각들을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것만 또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의 특성이 어떤지를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이 암은 어떤 특성이 있다. 예, 그런 분야가 지금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맞춤형 의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혈액 속에 있는 암세포와 DNA 조각들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딱 두 가지 예를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암 같아요, 이거? 폐암. 이게 끔찍하죠? 여러분, 저는 이제 환자분들 오면은 저한테 암 환자분들 오면 제가 이제 처음 딱 질문하는 게 혹시 담배 피세요? 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담배를 피면은 사람들이 폐암만 생각하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비뇨기 질환들,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은 담배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이 그런 암들이 많이 걸려요. 그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이런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담배인데 그 담배 때문에 생기는 이런 폐암 말고 담배를 전혀 안 피는데 또 잘 생기는 폐암이 있어요. 특히 여자면서 여잔데 동양인이면서 서양인도 아니고 동양인이면서 여자면서 담배를 안 피는데 잘 걸리는 폐암이 있는데 그런 폐암을 우리가 비소세포폐암이라고 그래요. 비소세포폐암. 근데 그런 암이 있을 때는 어떤 특정 항암제가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레사라고 하는 특정 항암제가 잘 듣는데 그래서 이런 비소세포암 폐암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8명이 있다고 칩시다. 암 환자로 이제 여잔데 이렇게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 걸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8명이 딱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폐암 조직을 조금 얻어가지고 그 속에 유전자 분석을 해요. 해가지고 유전자 속에 여기 EGFR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데 EGFR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유전자가 발현이 돼 있으면 이레사라고 하는 항암제가 굉장히 잘 들어요. 전통의 다른 약물들은 잘 안 듣고 이레사라고 하는 약물이 잘 듣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소세포암 환자가 8명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EGFR이 발현이 돼 있는 사람, 이 노란색에 있는 사람 4명을 추려서 이쪽 한쪽에 줄 쓰세요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에서 EGFR이 발현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서로 약을 다르게 치료합니다. 이 노란색 사람들은 이레사라는 약을 쓰고 이 파란색은 전통의 다른 항암제를 그냥 쓰는 거죠. 그래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폐암에서는 이런 정밀의학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렌데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립선은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뭔지. 여기 남자분들은 연세 있으신 남자분들은 알 건데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방광과 요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밤톨만한 남자한테만 있는 그 장기입니다. 이것도 장기예요. 이 전립선인데 여기에도 암이 잘 생겨요. 암이 잘 생기는데 이 암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여기 이게 고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환에서는 그 남자답게 살 수 있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을 먹고 이 전립선암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 중에는 이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남성 호르몬, 이 전립선암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고환을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이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는 다른 호르몬제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가 되는데, 이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은 암세포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암세포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암은 수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20년 이내 절대 정복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암은 암세포는 정말 독하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놈들이에요. 암은 스스로 변화를 합니다. 스스로 진화를 해요. 계속 어떤 약을 쓰면요 처음에는 잘 죽어요. 죽지만 꼭 한두 열몇 암세포가 10개가 있으면 처음에 약 쓰면 한 8마리 9마리는 다 죽어요. 근데 한두 마리는 꼭 살아남아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암세포로 바뀝니다. 어? 저놈들이 날 죽이네? 내가 가만히 죽나 보자. 나 스스로 더 미쳐버릴 거다고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놈으로 암이 바뀝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이 정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이 약이 아무리 새로 개발되고 개발되고 해도 암이 그 스스로 진화하는 그 속도를 약이 개발하는 게 그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호르몬제 잘 듣다가 나중에는 진짜 무서운 암으로 바뀌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이라고 그래요. 그 원래 쓰는 호르몬제에 잘 안 듣는 독한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이 돼버리면은 쓸 수 있는 약이 또 약은 또 새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데 여기 아베라테론, 엔젤레타마이드, 독시타센 이런 대표적인 약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을 이런 세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아비라테론 엔젤루타마이드를 우리가 2차성 호르몬제라고 하고 독시탁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전통적인 항암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호르몬 불응성 암 환자들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 앞에 2차성 호르몬제를 쓰는 의사도 있고 이런 항암제를 쓰는 의사도 있어요. 그건 의사들이 의사들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 쓰는 약이 막 다른 거죠. 보통 환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요. 약값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떤 약을 투여할 때 당신하고 나하고 서로 상의해서 우리 그냥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당신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아요. 서로 상의해 가지고 쓰는 게 그게 그 약이 써서 진짜 제일 잘 들을 약을 쓰는 게 좋겠죠. 이 세 가지 약이 있으면은 그 제일 정확한 약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 어떤 약이 정확하게 들을 것인지를 아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조직 검사에서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 암은 이미 보통은 그런 사람들한테 피속을 검사해 보면 암세포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많이 관찰할 수가 있어요. 딴 데 벌써 전립선 이외에 뼈나 다른 데 폐나 이런 데 전이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약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제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폐암은 EGFR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고 그죠? 그런데 전립선 암은 이제 어떤 약을 쓸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유전자를 기준으로 내가 검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여기 있는 이분이 안토나키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혁신적인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전립선 암 환자들한테 피를 뽑아가지고 그 암세포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를 했더니 이 ARV7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안드로젠 리셉터 베리언트라는 건데 이 ARV7이라고 하는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어 있는 사람은 이 앞에 두 가지 약, 2차성 호르몬제에는 전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런, 아까 EGFR이라든지, 이런 ARV7이라든지, 이런 약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유전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연구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것도 이제 비뇨기과 학회에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또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이 ARV7이 100% 다 맞추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환자가 10명이 있으면 한 6명은 맞추는데 4명은 또 잘 안 맞아요. 또 이 ARV7이 있어도 이 2차성 호르몬이 듣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 ARV7이 완전한 그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보자 하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불응성 암 환자들이 있으면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 속에 있는 암세포를 이런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암세포만을 분리해냅니다. 암세포를 분리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유전자들을 쫙 분석을 해서 이 거기에 나온 어떤 특정 유전자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약을 치료했을 때 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립선 암 환자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까 그런 도구를 써서 전립선 암을 뽑았을 때 피 속에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전립선 암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같은 거는 백혈구 세포예요. 일반적으로 피 속에 떠돌아다니는 이 암 세포들은 덩치가 좀 조금 큰 편입니다. 이런 그 백혈구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이 오늘 제목이 피 한 방울로 맞춤형 의학을 실현할 수 있을까죠. 이 피 한 방울 속에는 뭐뭐가 있다 그랬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혈소판도 있고 피를 떠돌아다니는 여기 이 CTC라고 하는 게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도 있고 또 DNA 조각들도 있다고 그랬죠. 암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들도 있고 정상세포에서 나온 DNA 조각들도 있어요. 근데 이 피 속에 있는 암세포와 이 DNA 조각들을 분석을 해서 그 암세포의 특성을 그 유전정보에 따라서 환자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분류한 환자들에게 정확한 항암제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현재 벌써 지금 제가 아까 사례를 든 것처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이런 맞춤형 의학이 거의 보편화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이제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연구는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혼자서 그 연구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그 혈액세포에서 암세포를 분리하는 그런 기술만을 또 전공을 하는 공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포에서 암 유전자를 또 분리해서 그거를 또 분석하는 생물정보학자나 생물학자들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협동 연구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런 그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그 결국 이 맞춤형 의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학자뿐만 아니라 공학자,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뭐 생명과학자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는 융합과학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또 내가 어디에서 관심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학을 잘한다, 산수를 잘한다, 뭘 통계 내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은 이런 유전자 암호를 분석하는 유전자 암호 분석하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새 이 생물 정보학이라는 분야 굉장히 그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 암세포를 어떤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암세포만을 분리해낸다든지 DNA 조각만을 분리해낸다든지 그런 어떤 뭐 칩을 개발하겠다 이런 데 관심 있으면 공학을 전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니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실제 내가 적용을 해봐서 어떤 그런 반응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의학을 전공해야 되고 하여튼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